근데 사실 저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매일 하거든요. 매일 저렇게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몇십 년 전부터. 저 맨손 체조 저렇게 많이 하시는 거 정말 좋아요. 아, 그래? 예. 어머니들도 딸은 특별한, 운동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맨손 체조가 기본이거든요. 어? 저 얼굴을. 저게 뭐예요? 저 눈 주름 예방 운동. 주름 예방 운동이래요. 나도 저건 해야 되겠다. 진짜 병진이 형 정말 정말 대단하다. 멋있으세요. 아, 좀 보통 아니네. 관리하시니까 저 몸매가 유지가 되죠. 그래요. 종건 씨는 그 매일 운동해요? 아니면 자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요. 촬영 없는 날은 꼭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종국이 형 편, 그 쉐이크 만들어 드시는 편. 닭가슴살로. 네. 그걸 제가 보고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운동은 운동 끝나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야. 운동만 하고 음식 먹는 걸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저는 그냥 노동이야, 노동.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윤희 씨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내일부터 나 저거 먹게 해줘. 나 내일부터 운동하면 먹는 것까지 운동이니까 먹겠다. 그래가지고 윤희 씨가 열심히 그걸 준비를 잔뜩 장을 봐가지고 해줬어요. 처음 딱 마셨는데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먹죠. 아, 그렇지. 그래서 점점 과일을 점점 추가를 한 거예요. 점점. 나중에는 달짝지근한 맛이 나더라고요. 네, 달더라고요. 과일 하도 많이 넣으니까. 그걸 제가 한 달 정도 마시면서 운동을 했는데 지방간 증세가 왔어요. 지방간 증세가 왔어요. 너무 과일에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많이 넣었어. 제가 피부 트러블이 엄청 심하게 와서요. 병원 다닐 정도로. 아니, 종국이는 그걸 그냥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드셔본 분들은 야, 저거 뭐 먹을만 하겠다. 왜냐면 걔는 2리터씩 먹으니까. 맞아요. 너무 잘 먹으니까 야 저거 맛있겠다 이래서 먹어보면 사실 맛이 그렇게 좋지 않죠. 힘들어요. 닭가슴살과 야채가 이 폭발하는 이 비린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믹서가 어저께 또 하나 고장 났대요. 고장 날만 하죠. 그렇게 2리터씩 닭을 가는데. 예. 그만큼 하니까 이게 자주 고장이 나갖고 그거 보고 따라했다가 아주 혼쭐 났습니다.